2024년 10월 30일 오늘도 돌아온 주간 DH입니다. 네, 오늘도 돌아온 유인태용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태용을 모신 이유가 있죠? 왜 유인태만 옹이에요? 왜 저는 옹이죠? 엉엉? 네, 무시하고요. 네, 저희 저번 시간에도 소개해드리긴 했지만 KADH2024 한국 디지털 인문학 협의회 2024년 학술 대회가 디지털 인문학의 넓이와 깊이라는 제목으로 고려대학교에서 2024년 12월 13일 날 개최됩니다. 후! 박수, 박수! 자, 일단은 오프라인 내용만 올라가 있긴 한데요. 저희가 당연히 줌과 유튜브로 동시 송출할 계획입니다. 제가 하겠죠? 싫어. 어쨌든 무슨 소리가 난 거죠 지금? 이렇게 뭐 동물 소리가 났는데. 네. 네. 이번 시간에는 좀 유인태옹을 모시고 유인태옹이 여기 기획 쪽에 참가하고 계시죠? 아닌가요? 네, 연구기획위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학술대회가 어떻게 기획되었고 어떤 분을 모시고 어떤 내용을 얘기할지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디지털 인문학 대회가 12월 13일 고려대학교에서 열립니다. 매년 그래왔죠. 2017년부터죠, 아마? 그때부터 해마다 연말이 되면 한 번씩 디지털 인문학 대회를 열어왔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네. 12월에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있습니다. 어쨌든 첫째 주인데 왜 올해는 두 번째 주입니까? 아, 네. 굉장히 중요한 이 있습니다. 왜 서울대에서 많이 열렸던 것 같은데 왜 이분은 고려대학교입니까? 아, 네. 아유, 네. 굉장히 중요한 사항들을 또 짚어주셨습니다. 조은희 선생님께서. 일단 시기가 12월 13일이 사실 좀 애매하긴 해요. 날짜가. 네. 뭐 한두 주 정도 좀 더 빨리 하거나 아니면 뭐 너무 늦어버리면 또 연말에 가까워져서 부담도 있고 그래서 근데 어쨌든 종강 즈음일 거예요. 저 때가 학교마다 다 일정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대충 그런데 원래는 일주일 전에 개최하려고 했었습니다. 12월 6일로 날짜를 잡고 그 날짜로 조율을 좀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이 날짜에 여러 가지 이제 이 학술대를 주관하시는 그러니까 주관하는 참여하시는 기관과 단체 그리고 몇몇 분들 필수적으로 오셔야 될 몇몇 분들의 일정이 맞지가 않아서 그래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13일로 이렇게 확정이 되게 되었고요. 네. 어쨌든 12월 13일입니다. 네. 그리고 학술대회가 열리는 장소가 고려대인 이유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작년 학술대회가 서울대학교에서 개최가 되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 학술대회는 아무래도 저기 보시면은 주간에 참여하는 여러 기관 및 단체 가운데서도 이제 고려대학교 인문사회 디지털 융합 인재 양성 사업단에서 네. 좀 나름 무게중심을 갖고 참여하기를 원하시고 또 능동적으로 또 여러 가지 고려하고 배려를 해주셔서 그래서 고려대학교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되었습니까? 조은희님. 그 사이에 질문 하나 생겼는데 네네. 그 아까 보여준 김바로 선생님 달력에서 네. 한란다 중에서 e스포츠 리그는 뭡니까? 보여주세요. e스포츠 리그 클릭 좀 해주세요. 체크. 컷. 소가지롱. 진짜. 자,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학술대회 제목이 디지털 인문학의 넓이와 깊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 넓이와 깊이라는 말에 막 대단한 어떤 의미가 부여된 건 아니고요. 작년하고 좀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전반적인 어떤 외연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이제 연구 기획위에서 나온 중심적인 문제 의식이었고, 거기 맞춰서 이제 저런 제목이 만들어진 거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학술대 이번 학술대의 가장 핵심적인 컨셉은 작년의 연장선상에서 보자면 여전히 디지털 인문학에 대한 관심, 그리고 관심을 넘어서서 본격적으로 디지털 인문학 연구나 교육을 하고 싶어 하시는 여러 선생님들이 많은데, 좀 인프라도 여전히 좀 갖춰져 있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 와중에 여러 가지 또 DH에 대한 이해도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본격적으로 이 분야에 뛰어들고자 하는 여러 선생님들 사이에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거칠게 표현하면은 뭐 격차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더 건드려 보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문제의식에 입각해서 저렇게 준비가 된 거고요. 세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이번 학술대회는 세션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물론 공식적인 세션은 두 개죠. 세션 1, 세션 2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세 개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먼저 좀 말씀드리면 작년에 디지털 인문학 포스터 발표를 학술대 중간에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여기 계신 선생님들 아시겠지만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물론 퀄리티도 나름 있었고, 그리고 또 재미있는 아이디어 이런 걸또 확인하는 부분도 재밌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학술대회도 점심시간을 조금 이용해서 학생들의 디지털 문화 연구 포스터 발표를 진행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이 독립적인 세션으로, 공식 세션은 아니지만 어쨌든 일종의 세션이죠. 독립적인 세션으로 저렇게 반영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공식적인 세션 두 개가 오전 세션이 하나 있고 오후 세션이 하나 있습니다. 오전 세션은 저 세션 제목에서도 드러나는 것처럼 디지털 인문학 최신 연구 동향, 최근에, 최근이라고 하면은 뭐 명확하게 언제부터 언제까지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계략적으로 한 1, 2년 사이에 여러 가지 논문으로 발표되었든 아니면 그에 준하는 뭐 학술대회 발표가 되었든 간에 여러 방면에 그런 최신 작업을 하신 선생님들을 모시고, 그 선생님들이 활동하고 있는 분야에서의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최신 연구 동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를 그분들의 중심적인 연구 맥락을 바탕으로 좀 여쭈어 듣자라는 게 세션 1의 컨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발표하신 네분 선생님의 전공이 다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첫 번째 발표해 주시는 목포대학교 정성훈 선생님은 전산 언어학을 하시는 분이죠, 그죠? 네, 언어학 전공자셔서. 그래서 전산 언어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최근에 어떤 그 분야에서의 뚜렷한 문제의식이라든지, 뭐, 담론이라든지, 또는 관련된 구체적인 동향 이런 거를 소개를 해 주실 거고. 그리고 두 번째 발표하시는 인하대학교 심지섭 선생님은 문학 연구자시죠, 그죠? 네, 근대 문학 연구자십니다. 그래서 근대기 문학 자료를 대상으로 해서 또 최근에 본인이 박사학위 논문도 쓰시고 했기 때문에 어쨌든 그 연장선상에서 텍스트 마이닝 분야와 관련된 여러 가지 최신 연구 동향을 좀 다뤄주기로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선생님, 서울대학교 백광렬 선생님은 역사학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원래 본인 전공은 사회학이신데 어쨌든 주로 연구하는 분야가 사회사하셔서 약간 사회학과 역사학을 같이 또 연구하시는 분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분은 조선시대 자료를 기본적으로 다루시기 때문에, 네, 뭐, 족보 자료를 근래에는 또 계속 다루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기존 전공이 또 사회사이시기도 하고, 그동안 이제 학위 논문 쓰신 것도 그렇고, 학술 논문 쓰신 것도 그렇고, 네트워크 분석 방법론을 꾸준히 적용을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전근대기 역사 자료, 즉, 역사학 어떤 시각 관점에서의 네트워크 분석 연구의 최신 연구 동향이 어떤지 그런 걸좀 여쭤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션 1의 마지막 발표자인 성균관대학교 서재현 선생님은 동양 철학 전공자시죠, 그죠? 성균관대학교에서 유학대학에서 아마 공부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철학 자료를 대상으로, 아마 동양 철학 자료를 가지고
할수 있는 여러 연구의 맥락,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관련된 데이터 분석 연구 동향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아마 소개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내분 선생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 분야가 다르세요. 어학, 문학, 역사, 철학. 네. 그래서 이날 학술대에 오시면 다방면에 네. 그런 어떤 여러 연구 동향과 관련된 문제의식을 아마 접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토론하러 와주시는 네분 선생님, 네, 도재학 선생님, 전성규 선생님, 신은경 선생님, 이상엽 선생님 이분들도 유관 분야에서 또 꾸준히 또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어서 네, 토론자 선생님들이 해주시는 토론의 말씀도 충분히 들을 만한 내용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오전 세션에 대한 내용은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오후 세션, 네, 오후 세션은 좀 특이하죠. 네. 기관에서의 디지털 인문학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이 기관에서의 디지털 인문학이라는 세션이 어떻게 기획되었냐면, 핵심적인 문제의식은 그렇습니다. 디지털 인문학이라는 게 대학에 있는 연구자들만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기관에 있는 자료나 또는, 기관과 연계한 어떠한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는 그런 영역들이 점점 더 확대되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 맥락에서 그런 작업들을 실무로 맡아서 그동안 꾸준히 어떤 일들을 해오셨고 그리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고민들을 해 나가실 분들을 모시고 기관에서는 도대체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떤 현안의 직면에 있는지 이런 이야기를 또 들어보는 것도 우리 한국 디지털 인문학 협의회 입장에서는 네, 반드시 해야 하는 그런 또 과제라고 할수 있겠죠, 그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기대가 반영돼서 저 세션이 구성이 된 거고요. 첫 번째 발표는 저기 나와 있는 대로 국사편찬위원회에 계신 유준범 선생님께서 아무래도 국사편찬위원회라는 기관은 역사 자료를 다루는 곳이고, 그걸 어떻게 데이터베이스화 할 것인가를,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전문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를 아주 오랜 기간 또 실무를 맡아서 고민도 하시고, 실제 결과물을 만들어내신 분이세요. 또 유준범 선생님이. 유준범 선생님 모시고 관련된 내용을 좀 들어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발표. 한국유교문화진흥원에 계신 김사연 선생님은 네, 인문정보학과를 졸업하시고 지역에 있는 네, 저런 아카이브 기관으로 가셔서 지금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분인데 아직 졸업 안 하시지 않았나요? 아, 그렇죠. 아직 논문은 안 쓰셨습니다. 수료만 하시고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 졸업은 아니고 어쨌든 학과를 떠나셔서 본인의 직장을 찾아가셨어요. 어쨌든 그거를 저는 이제 졸업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전두 교수님 누구신데요? 지도 교수님, 김현 교수님이시죠. 아, 아깝다. 김바로 선생님 좀더 놀리려고 했는데. 아. 아, 한 1년 반만 더 있으면은 제가 지도교수가 될 겁니다. 그런 농담을 하시다니. 그걸로 협박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에 계신 분이시고, 김사연 선생님은 이제 한국학 중앙연구원에 계실 때부터 장서각에 근무하시면서 장서과학에 소장된 고문헌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그런 과업을 실제로 수행을 하셨었고 그 경험의 연장선상에서 지금은 지역에 있는 고문헌 자료 아카이브 기관, 즉 한국유교문화진흥원에서 그런 작업들을 또 도맡아서 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그런 과업들도 많이 기획하시고 그걸 또 진행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과연 지역에 있는 고문헌 아카이브 기관에서는 또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행보를 해 나갈 건지 그런 이야기들을 또 여쭤 들을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발표자이신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이종욱 선생님은 문화유산과 관련된 또 여러 가지 담론도 이야기하고 계시고 관련된 작업을 또 해오신 분이시죠. 그래서 이종욱 선생님께는 아무래도 문화유산 하면은 박물관이 직결되는 기관이죠. 그래서 박물관에서 문화유산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화 작업들이 또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것들이 디지털 인문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이야기를 또 여쭤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의 김수정 과장님이십니다. 김영희 선생님, 지금 김수정 과장님 소속이 정확히 어떤 부서였죠? 지금 갑자기 제가 생각이 안 나서. 디지털 무슨 네네. 그런 부서였던 것 같은데. 어쨌든 다른 어떤 학술 행사에서 발표도 여러 번 하셨었죠, 그동안. 그죠? 네, 김수정 과장님 현재 디지털 정보 기획과로 아, 디지털 정보 알고 기획과. 있고요. 네, 그래서 2023년도 작년에 이제 컨퍼런스 이제 그때는 제가 카이스트 소속일 때 그때 같이 초대도 해서 했었고 뭐 요번에 디지털 인문학 겨울학교도 국립중앙도서관이랑 이제 할 예정이고 그것도 이제 곧 공지가 나 11월에 나갈 예정이고 그래서 계속 아마 꾸준히 이런 DH 관련한 걸 하려고 하고 계시고 또 관장님도 그것에 네, 같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네네. 네. 어쨌든 설명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그런 김수정 과장님께서는, 이 자리에 오셔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데이터 관련된, 과업들, 그리고, 도서관의 어떤 디지털화라는 개념이 있겠죠. 그죠? 그 맥락에서 근래 이루어지고 있는 고민이 뭔지, 그리고 실제 만들어진 결과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네분 발표가 끝나고 나면은 토론을 해야 되는데 저기 보면 좀 이상하게 되어 있죠, 그죠? 토론자는 없고 대담자가 있습니다. 제가 대담을 할 예정입니다. 과연 어떤 대담을 하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그 개별 토론자를 모시지 않고 세션 2 같은 경우는 그냥 대담 형식으로 가기로 한 이유가 일단은 토론자를 모시기가 어려웠어요, 너무. 이 개별 분야의 전문가이시다 보니까 이 개별 분야의 또 다른 전문가 선생님을 적절하게, 적합하게 모시는 게 쉽지가 않았고 그 연장선상에서 연구 기획위에서 이제 이야기가 됐던 내용은 그냥 그러면, 결국은 공통점이 기관이라는 게 공통점이죠, 그죠? 물론 다루는 자료의 성격이나 규모나 이런 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현안들을 종합적으로 뭔가 이야기해 볼수 있는 그런 대담을 해봐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결론이 나서, 제가 총대를 메고, 네, 대담자가 되어서 한 시간 동안 이네분 선생님들이 말씀해 주신 내용을 가지고, 그리고 청중들과 함께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얼만큼 잘 될지 모르겠고 어쨌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또 네. 올해 학술대회가 네, 잘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듣기에 따라서는 전문가는 나 유인태밖에 없다 이렇게도 들리네요. 예.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네. 절대 아닙니다. 네. 아까도 이렇게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 거 그랬네요. 이게 훨씬 더잘 보이실 것 같아요. 다른 분들도. 다시 녹화하세요. 다시 할까요? 다시 혼자? 화이팅! 혼자 하는 거 아니야? 아니 김바로 선생님의 그 뛰어난 편집 기술로 이렇게 이쪽 화면과 저쪽 화면을 적당히 합쳐서 잘하실 겁니다. 귀찮습니다. 왜고요? 뭐 발표 시간 25분에 토론 시간을 최대한 많이 배려해 주신 거는 전 좋은 것 같습니다. 실제 발표 시간은 뭐 20분, 30분? 이 정도면은 대부분의 경우에서 충족하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더 오래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경우에서 토론, 그리고 이야기할 게 훨씬 많은데, 그거를 다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는데, 이렇게 세팅되어 있는 거는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 안 적혀 있는 건데요. 첫째, 저희 요거 학회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등록비가 있나요? 둘째, 점심 뭐 주나요? 그리고 저녁은요? 네. 관련해서 지금 답변을 바로 드리기가 어려운 게 예산이 아직도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예산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자체 예산의 문제라기보다도 지금 저기 보시면 공동주관으로 올라가 있는 여러 단체 및 기관들이 있죠, 그죠? 네. 이제 개별 기관과 단체에서 어느 정도 조금씩, 네. 학술대의 진행비에 이렇게
같이 이제 부담을 지게 되는데, 근데 그 비용도 아직 완전히 확정되지는 않았고, 추가적으로 지금 저기 올라가 있는 공동주간을 하겠다고 참여하는 단체나 기관 외에 추가로 또 참여할지도 모르는 곳들이 몇 곳이 있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 돼서. 그래서 그런 게 확정이 좀 돼야 예산이 또 완전히 윤곽이 나오고, 거기 맞춰서 방금 김바로 선생님 말씀하신 그런 지점들도 조율이 가능해서 그 부분은 아직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다. 네. 아니, 그런데 벌써 10월 말이라서, 아유, 이제 학술대회가 얼마 남지 않아서 11월, 늦어도 11월 중순까지는 그거를 좀 확정해야 될것 같은데. 네. 그러면 점심시간하고 저녁은 어떻게 돼요? 궁금합니다. 먹을 게 중요하잖아요. 네, 지금 그 KDH 홈페이지에 올라온 거는 정식 포스터가 아니어서 저녁 식사와 관련된 이야기. 아, 그러고 보니까 정식 포스터에도 저녁 식사 이야기는 안 올라가겠네요. 근데 어쨌든 저녁 식사는 제공될 예정입니다. 네. 일반적인 학술대가 다 그렇잖아요. 하루 종일 학회하고 끝나면 다 같이 밥 먹으러 가는 것처럼 저녁 식사는 제공될 예정이고, 점심 식사는 형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것도 이야기 중인데 도시락이 나갈 수도 있고, 그게 아니고 행사가 열리는 고려대학교 서관 옆에 또 교내 식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식당에서 밥을 먹을 수도 있고, 네. 어쨌든 뭐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도 이런저런 다채로운 것들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12월 13일 금요일입니다. 9시부터 저녁까지 계속 참고하시는 게 제일 좋고, 어쩔 수 없다면 일찍이라도 혹은 늦게라도 부분적으로라도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흔들어 흔들어 흔들어.